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대 라이프치히 TVN 스포츠. 여자 100m 자유형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8레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서아 선수입니다. 58초 66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많이 긴장한 걸로 보이네요. 네. 물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긴장감이 물안경을 좀 뚫고 나와요. 뭔가 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서아 선수. 오랜 헝가리의 리콜레 파나르 선수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틸데 비아지오티. 현재 4레인에 배정이 된 이 선수, 이탈리아 선수인데요. 역시나 올해 기록 굉장히 좋았습니다. 16살의 선수입니다. 54초와 55초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서아 선수는 8레인에서 역경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개영에 출전을 했던 이서아 선수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군요. 떨지 말고 잘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 아래쪽입니다. 이서아. 출발했습니다. 여자 100m 자유형 준결선 2조입니다. 네, 출발해서까지 15m까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출발 반응 속도는 2레인 스페인의 스파타르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자, 화면 가장 아래쪽에 지금 이서아 선수의 모습이 잠시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4레인과 5레인, 6레인. 아, 이서아 선수도 지금 3위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서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5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아, 이서아 선수가 한 4위권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턴에서 조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5레인 헝가리의 파다르 선수가 일단 가장 먼저 턴을 했고요. 5레인과 4레인 1, 2위 싸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서아 선수가 조금 뒤처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주면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서아 선수. 5레인과 4레인의 1, 2위 싸움입니다. 5레인, 4레인. 그리고 2레인 순이었습니다. 이서아 선수는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국제 무대다 보니 초반 50부터 스퍼트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기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서아 선수가 지금 14살입니다. 지금 레이스를 펼친 2조 선수 가운데서도 역시나 가장 어리고요. 대회 전체적으로 봐도 물론 이제 생일까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그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가 바로 이서아 선수입니다. 네, 방금 뛴 선수들과도 두 살, 세 살 정도 차이 나는 어린 선수입니다. 네. 정말 잘했습니다. 50m 이전에 한 40m 정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2위까지 올라왔던 이서아 선수였었고요. 네, 굉장한 단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다르 선수가 역시나 가장 빨랐습니다. 55초 62였고요. 비아지오티 선수가 2위였는데요. 55초 92였습니다. 네, 역시나 파다르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으로 결선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두 명의 선수 역시 2, 3위로 결선 진출을 확정 짓게 됐고요. 이서아 선수는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아직 자유형 50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59초 10의 기록을 마크했던 이서아 선수였습니다.